Winter is coming. 단타로 치고 넘어가는 퀵뷰.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품목은 열선 그립입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나는 차이나 제품입니다. 직접 사용해보면서 검증된 것을 소개하는 것이라 제품의 편차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제품의 내구성만큼은 제가 보장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착된 오토바이는 PCX입니다. 최초 출고했을 때 당시 11월 달이었죠. 거의 1년 24,000여 킬로를 함께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장착되어진 열선 그립으로 말이지요. 이전에도 많은 제품들, 필름 타입, 다른 열선 그립 등을 많이 사용했었지만 빠르면 3일에서 4일, 오래 써도 시즌 약 3개월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요 녀석은 지금 현재 1년 24,000여 킬로를 버티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열선 그립 같은 경우 왼쪽에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선의 위험이 적습니다. 하지만 좌측은 스로틀이 있기 때문에 단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장이 가장 먼저 나는 곳은 우측편 그립이 가장 먼저 고장납니다. 내구성은 저렴한 제품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택배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격 12,000원에 구매를 했었고요. 일단 이 제품은 두 단계로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립이 많이 딸같지만 그립 자체도 생각보다 쫀쫀한 편입니다. 1단, 2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과 스펙이고요. 2A에 15W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경 사이즈는 128mm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요 두 가지가 다인데요. 요것이 좌측 그립, 요것이 우측에 달려있는 스로틀입니다. 좌측이 본체 역할을 하고 우측은 보조 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로틀 다른 사이즈를 갈아 끼울 수 있도록 넣어주는 여분 부품이고 핸들바 끝에 요 부분을 마감해주는 마개입니다. 장착은 요 두 커넥터를 연결해주면 이 제품은 완성이 되고요. 빨간색이 플러스, 녹색이 마이너스, 요 두 가닥 전원만 연결해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열기기이기 때문에 릴레이를 사용해서 장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일단 이거는 비밀이지만 저는 릴레이 없이 그냥 장착했습니다. PCX의 순정 시거잭 라인에다가 장착해서요. 지금 1년 24,000여 킬로를 주행하는데 큰 이상 없이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다른 제품들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차이는 왼쪽 부분만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 스로틀 하우징 있는 부분에 따로 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내구성의 비밀은 이 하우징 안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이 비싸고 내구성이 걱정이 되셨다면 이번 제품을 구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에 올겨울을 날 수 있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립입니다. 감사합니다.